안녕하세요. 서유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뉴진스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저번에 막 하이보이 춤을 추시는 걸본것 같습니다만. 뉴진스는 좋아합니다. 춤추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아닌데, 제가 알기로 노무사님 재능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작곡이면 작곡, 춤이면 춤, 운동이면 운동. 원래 노무사가 아니고 연예인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뉴진스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힌 기사를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이제 다른 아이돌 멤버의 매니저가 뉴진스 멤버를 앞으로 무시해라라고 했고 그 내용을 멤버 본인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노무사다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에 민원이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뉴진스가 근로자여야 합니다. 네, 맞아요.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는 해당 계약이 전속 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 보다는 실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 종속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휘 감독을 받는지, 시험 및 종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금품이 근로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관계에 대한 전속성 유무 등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네, 뉴진스 같은 경우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까? 뭐 정상 금액도 엄청 클 텐데 이런 부분을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뉴진스 같은 정도의 인지도가 있는 그룹이라면 스케줄 같은 경우도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뭔가 협의 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지휘 감독을 한다고 봐야 할지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노무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나마 좀 인정했던 사례가 방송 연기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한 사례인데요. 이것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이라서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한 매니저가 뉴진스와는 다른 회사 직원이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것을 전제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행동이 사실 다른 회사 직원의 행동이라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네요. 뉴진스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같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루어진 것인지. 결국 이런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게 될 건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연예인과 관련한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진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한 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